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오늘은 링남이도 왔습니다. 4724번님이 이게 무슨 조합이고? 철파임에서 호감 가는 사람들만 모아놓으셨네요. 환영해. 환영합니다. 웰컴. 수요일엔 다정한 다영씨 먼저 수다 요정. 자, SBS 김다영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은 천국의 문을 연다. 헤븐스토어 오픈. 닝남닝남 남윤도 씨, 우리 에릭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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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백솔림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네. 에릭남 너무 오랜만이네요. 1집 1 에릭남 보급운동이 시급했었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 그냥 남과 결혼해서 살아요. 우리 신랑이 에릭남의 10분의 1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 에릭남. 1 가정 1 에릭남이라는 말이 진짜 유행했었죠. 막 있었죠. 아, 근데 또 너무 그냥 남 하면 또 슬프니까 에릭남, 에릭남도 영어니까 그냥 남을 just 남? just 남. just 남. just 남. Okay. Hey, just 남.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발음이 또 좋으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Just now. Just now. 아니 7143번님은 지각했는데 에릭남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차에서 못 내리겠어요. 아,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있어요. 있어요. 조금만 아. 조금만 듣고 가고 싶을 네. 때가 있죠. 근데 어떡하죠? 오늘 한 시간 동안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스테이 튠 하세요? 아니면은 뭐 아, 스테이 튠 하시고 그냥 뭐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나요? 그냥 차에서 아. 온라인으로 테더링 하셔가, 하셔가지고 핫스팟. 이게 이기적이네요. 보통 저 같은 이러거든요. 아, 또 출근하시고 다시 듣게 하세요. 안 됩니다. 에릭남은 직접 보기 원합니다. 어, 신준아님은 역시 다양한 아침부터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에릭남 씨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 원래도 신경을 쓰지만 조금 더 신경 써봤어요. 조금 더 신경 써. 아니 왜냐면 오인영님이 오, 두 분 오늘 의상이 커플룩 분위기. 어 전혀 아닌 어.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에릭남은 블루 계열은 아, 비슷한데 터넷 매치가 됐어요. 에릭남도 김다영 아나운서가 나온다는 건 알고는 있었죠. 오늘 함께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사실 구면 초면. 초면이에요. 네. 첫 인상 어때요? 어 너무 좋으시고 밝으시고 잠깐 말씀드렸 나눴었는데 짧게 했는데도 기분 되게 좋아지는 아, 좋아지신 네.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되죠? 저요? 네. 그냥 멋진 분. 멋진 분. 전 밝지만 멋진 분이 이상형. 밝고 멋진 분. 너무 밝으셨어요. 아, 밝은 너무 밝았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해요. 어때요 우리? 아니 저는 약간 가수시잖아요. 어. 근데 배우 포스가 오늘은 좀 나셔서 연기도 좀 하셨죠? 네. 네, 연기도 했어요. 네.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점점 더 멋있어지고 계신 아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 앨범 자켓을 봤는데 말씀드렸는데 약간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 같아요. 선글라스를 멋진 선글라스 쓰셔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오 이제 자켓 받았는데 이게 네. 거의 이제 미국에서 거의 찍었던 것도 많고 그렇죠. 네, 네 이건 느낌이... 다 미국에서 찍었는데 네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미리 드리는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받았어요. 있는데 사실 신곡이 나온 게 아니라 아직 공개 네. 전인데 이따 4부에서 철파임사 특별히 최초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단독 공개. 네. 이걸 헐리우드에서는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네요.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어. 익스클루시브 프리미어. He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노래 제목 title is that? Only for a moment. Only for a moment.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죠?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그런 거 있죠. 약간 예고 없이 어느 순간 약간 눈을 마주치고 약간 상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미래인가? 사랑에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막 우리 미래 다 그려보고 상상해보는 그런 사랑 노래입니다. 아, 네. 지금 아주 살짝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따 4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텐데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상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판타지. 네. 사실 이 작업하면서 제가 영국에서 혼내라는 팀이랑 같이 썼거든요. 근데 혼내랑 이제 작업하러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와 이 순간에 누가 딱 들어와서 눈 마주쳐서 사랑에 빠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 노래를 그 혼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작업이 됐고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지하철에서 멋있게 한번 찍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었구나. 네, 그 지하철은 영국 언더그라운드? 아니요 이건 한국에서 찍었어요. Sorry. 워터 갑자기 워터 발음이 나오셨네요. 영국 만나면 어떻게든 영국 개인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서울이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영국 개인기. Excuse me ladies and gentlemen. How do you feel work with the horn there?
It was wonderful. It was very special. 다들 지금 뭐하나 영어 잘 헷갈리고 영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내랑 또 진짜 전생으로 누빈 에릭남이에요. 왜 또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올해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죠. 네, 첫 맞습니다. 공연이 몇 며칠이죠? 9월 21일인가? 네, 플로리다주 미국에서 시작하고 북미, 남미. 그리고 이제 내년 초는 이제 아시아 한국 포함 한국 포함해서 네, 아마 2월 달에 한국에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유럽 3월 호주 뉴질랜드 4월 이렇게 해서 총 한 80개 도시에 돌 것 같습니다. 80개 네. 도시요. 네. 와. 서울은 그래서. 저기 게스트는 저희 미스틱이랑 얘기 좀 하세요.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틈을 보시네요. 그럼 그때쯤 맞춰서 이제 신곡 나오시는 건가요? 신곡이 나올 거니까 또. 알겠습니다. 맞춰보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양성복님이 네 최초 공개 대박. 나 오늘 출근 늦는다고 전해라. 이제 안 올라가시기로 차에서 결정을 하셨네요. 그쵸. 아 그리고 우리 정원무님이 에릭남 하면 러블리죠. 역시 사랑 노래네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완전 팬이에요. 아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러블리죠. 러블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또 Perhaps Love. 네네네. 에릭남하고 치즈. 이 노래가 원래는 그 드라마. 맞아요. OST. 드라마. 네. 리메이크했었죠. 그렇죠. 드라마 리메이크했던 노래였었고. 네.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다영 아나운서 에릭남 씨와 함께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 해볼 텐데 우리 에릭남 씨가 사실 직장생활 해본 적은 있나요? 저는 인턴하면서 한 3개월씩 여름만 한 3개월씩은 했었어요. 어떤 회사였어요? 그때 제 마지막에 했던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컨설팅 했었죠. 경험이 있군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보고 들은 경험도 한번 좀 풀어주길 바라면서 다영아나 오늘 함께할 트렌드가 뭐죠?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용돈 받는 직장인입니다. 야, 직장인이 용돈을 받는다. 이게 사실 돈을 보면 용돈을 좀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에릭남도 지금 용돈을 주는 입장 아니에요? 조카가 있나요? 조카 최근에 생겼어요. 오! 네, 이제 이번 달 말에 돌이에요. 첫돌. 와 너무 네. 예쁘겠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좀 닮았나요? 원래 좀 그 형제를 닮잖아요. 저는 안 닮은 것 같고 둘째 동생 아들인데 둘째 좀 닮은 것 같고 근데 혼혈이에요. 그래서 근데 완전 한국 애 같아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제 용돈을 줘야 될 입장인데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바로 확인해보죠. 다영아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 용돈 받는 직장인 음악 주세요. 20대 청년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20대 청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물론 직업에 따라 경제적 의존 비율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97%가 경제적인 지원을, 취업준비생은 이보다 소폭 낮은 83%,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이라도 무려 59.9%가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매달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 50만 2천 원으로 식비, 용돈 같은 생활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92.5%는 향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것이다 라고 답했지만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7.5%의 응답자들은 절대적인 수입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높은 취업 문턱과 치솟는 물가에 사회초년생 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아, 우리 노용성님이 오늘은 제 얘기군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금전적인 부모님이 지원 없이는 좀 생활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절대적인 그 월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냥 생활을 하기에 물가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맞아요. 물가 지금 몇 퍼센트 오르는 줄 아세요? 퍼센트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Consumer price 3, 4 많이. 예, 이게 참 뭐 유머할 게 아닌데 지금 또 갑자기 3,4 외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3.4 올라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지금 에릭남은 몇 년 차죠? 사회생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이제. 10년 넘었고 부모님께 사실
방송을 초창기에는 용돈 좀 받았죠? 조금씩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솔직히? 지금은 안 받죠. 에이. 드리고 있나요? 아, 드리지나 그 선물들을 많이 가끔씩 종종 네, 사드리고 그래요. 네, 네, 네. 우리 다이아몬드 아나운서님 몇 년 차 지금? 저는 SBS에서만 3년 차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일을 했으니까 조금 중간중간 쉬긴 했지만 이제 7년 차네요. 와, 연도로 따지면 용돈을 받나요? 용돈을 솔직히 드리나요? 아, 드리죠. 드리죠. 네. 드리고 있고. 드려야죠. 네. 네. 저도 드리고 있고. 네, 네. 여기만 안 드리고 있어요. 저희 달러를 준비하세요, 부모님께. 부모님이 네. 저희는 주지 말라고. 절대 받고 싶지 않고 이하고 계시니까. 아, 예. 그리고 그냥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또 아버지께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거 어때? 집중되는데 용돈 받는 직장인이잖아요. 오늘 이걸 한번 해 볼까요? 뭘 해 볼까요? 오늘은요. 다른 퀴즈보다도 이행시를 오랜만에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려워. 약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용돈 이행시입니다. 그죠? 용돈 이행시입니다. 자, 먼저 샘플을 한번 보여 주죠. 에릭남이 먼저 용돈. 뭐요? 제가 진짜 기대해 보세요. 다이아몬드서부터 보여 줄게요. 용. 용 오늘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시다면 돈 Don't worry. 에릭남의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오늘 주제 그러면 용돈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한우 육포 세트 쏠게요. 장원 두 분 뽑아서 백상 10만 원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4부에서 발표할게요. 여러분 스테이지 난 던 거 Anywhere. 어휴 아침에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오늘은 에릭남도 함께합니다. 수다 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특별 손님이죠. 에릭남 씨 우리 남윤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직장의 트렌드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회초년생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용돈 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용돈 이행시를 자연스럽게 다양해서 끝나면서 우리 네. 에릭남이 나까면서 야 넘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 준비한 게 있겠죠. 에이.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물면 어떡해요. 트레몰로 SBS 연예대상 대상이면 남인도 씨의 용돈 이행시. 자 먼저 용 용기를 내세요. 돈 Don't worry, be happy. 죄송해요. 재미없죠? 아니, Don't worry, be happy는 아까 다이아몬드에서 하지 않았어요? 아, 몰라요. 본인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기도 Don't worry, be happy 해놨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먼저 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아. 저는 돈가스로 가려다가 아. Don't worry 왔는데 겹쳤네요. 근데 아. 트레몰로까지 까니까 좀 부담되죠? 저 지금 너무 빨개졌어요, 지금. 네. 네. 전혀 안 빨개요. 아, 저 지금 귀가 뜨거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숙스로 하는 거 설정입니다. 숙스로 한 설정을 보고 싶으면 보너 라디오를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돈의 이행시를 받아봤는데 그 전에 우리 5095번님이 네 인턴 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오늘 주제 공감 가네요.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에릭남님 응원 한마디면 힘날 것 같은데 응원 부탁드려요. 민경이 화이팅 해주세요. 민경 씨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민경아 화이팅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응원할게요. 아~ 네. 민규 씨 이거 딱 녹음해 놓고 힘날 때 힘들 때 이렇게 한번 또 모닝콜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쭉쭉 우리 용 돈 이행시 볼게요. 먼저 2230번님 볼까요? 용 용기 있게 말해요. 돈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자 이제 돈을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 대박이네님 에릭남 볼까요? 용 용돈 주면 돈 동생도 형님. 아 이거 맞죠. 명돈 주면 그죠? 나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라고 할 수 있어. 밥 사주면 형이죠. 밥 사주면 형이죠. 에릭남 저한테 밥 사준 적 있죠? 네. 야 형. 갑자기 윤도 형. 저도 예 오빠 하고 싶네요. 밥 사드릴게요. 언젠가. 네. 그래 한번 같이 만나요. 네. 안 회원님 갑니다. 용. 용 쓰며 버는 돈.
돈 부모님께 꼭 드릴게요. 약속하셨어요. 착하다. 언젠가 경제도 독립을 하실 겁니다. 굿 도터. 자, 우리 지종수님 볼게요. 용. 용감. 돈. 돈들에 뛰어노는 암탉을 보았소? 이거 아, 내가 해줄게. 이게 무슨 봐봐. 말이에요? 용. 그냥 용 띄워봐. 용. 용감. 돈! 돈들에 뛰어노는 암탉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먹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거 옛날 노래 이런 거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 이 멜로디 처음 들어보셨어요? 왜냐면 그때 저기 워싱턴 DC 있었어요? 무슨 디스? 어릴 때 애틀랜타. 아니요. 애틀랜타. 애틀랜타. 갑자기 워싱턴 디스면 워싱턴 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동부 쪽에 했는데 어디 미국 애틀랜타인가 디신가 어디 저기 메릴랜드인가 아무 데나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도시 막 붙이는 거 같은데 여러분 에릭나 애틀랜타 있었어요. 자 다음에 이은주님 갑니다. 용. 용기가 중요하지. 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내요 청춘들. 아 좋다. 용기가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약간 또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정인수님 갑니다. 자, 꿈 얘기예요. 꿈 얘기예요. 자 에릭남 용. 네. 용 꿈을 꿨는데요. 돈. 돈방석 위에 에릭남하고 다영 아나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요? 저희 돈방석 위에 앉나요 이번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 직장인이라 어렵겠지만 그렇지, 어렵죠. 사실니까. 네, 화이팅. 인수님이 급하게 또 지우셨네요. 그렇죠. 자 이은주님 갑니다. 용. 용서를 빚어요 에릭남님. 돈. 돈 대체 왜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대체. 진짜 멋있긴 멋있죠, 그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점점 그 더 멋있어지시는 거예요. 아유, 옛날 애기 같은데 이제 어, 약간 남자. 언제? 아, 감사합니다. 옛날엔 보이였는데. Hey, now I am. Now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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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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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박혜은님 한번 가볼까요? 용 마이 걸이 부릅니다. Don. 돈돈 댄스 돈돈 댄스 돈돈 더 댄스 그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용말거리 분이야. 돈돈 댄스 돈돈 댄스 돈돈 댄스 돈돈 댄스 just dance just dance. 오마이걸한테 다 이럴 거예요. 오마이걸은 니네 노래 하나도 못 살렸더라고. 자 또 입이 좀 무겁겠어요 제가 불러야지. 자 우리 박효영님 갑니다. 용. 용이야 돈 갚아. 용이야 돈 갚아라 잊지 않고 있다. 그래 용이야 돈 갚아라. 네. 네. 자 좋습니다. 근데 5794 갑니다 또. 네. 용. 용기네요 다영 아나에게 여쭤봅니다. 돈. 돈가스 먹으러 갈래요? 좋아요. 아. 그래. 저 사실 제가 아까 준비한 게 돈가스 이거였어요. 아, 근데 제가 돈가스 먹으러 갈래요 했다가 팬분들께 질타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먼저 나왔어. 네. 두 분 꼭 돈가스 드시고 인증샷 올려주시고요. 자, 김가변님 갑니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 제가요? 어, 아 해볼게요. 용녀 용녀. 돈. 돈 줘 돈 줘. 용 해봐봐 용. 용녀 용녀. 돈. 던져 던져. 어 이거 너무 뭐예요? 너무 똑같다. 옛날에 그 저기 그 순풍산부인과의 오지명 선생님 손이에요.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용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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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던져. 아 똑같네. 이거. 아니요 비슷한데요. 뭐. 그래 그래. 아유 진짜 예, 미국에서 불러나놓고 지금 월드투어 앞두고 있는데. 약간 저희한테 물드신 것 같아. 아, 철업디가 예. 더 시킬 거예요. 5243번님 용 용녀 용녀아. 돈! 돈 말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아 이거 이제 박영민 선생 거다. 용용용아 진짜 돈 마주마주 돈 말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진짜. 아 이거 어딨어요. 어이구 잘 살았다. 쉽지가 않았어요. 김진혜님 자 용! 용국에서 음악 작업하고 온 에릭남 신곡. 돈! 돋아볼까요? 돌아볼까요? 잠시 후에 Only for a moment였네요. 네, 네 Only for a moment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한 분을 딱 한 분씩 뽑아주셔야 돼요. 아. 장원을 베스트를 뽑아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을 추가로 받으실 분을 뽑을 거예요. 네? 자, 통 크게 오늘 장원을 두 분 뽑습니다. 두 분이 아까 쭉 소개하면서 각각 마음에 드는 이행시 하나씩 가볼게요. 먼저 레이디 퍼스트. 다영 하나가 한 분을 뽑아주신다면요?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5794번님 축하드립니다. 돈가스를 기원합니다. 아 용기네요. 다영 하나에게 여쭤봅니다. 돈가스 먹으러 갈래요. 일단 한 분 먼저 장원 나왔고요. 자 이제 에릭남이 뽑아줄 장원 여기도 쭉 보고 저는 박혜은님 용마이걸이 부릅니다. 던던댄스 던던댄스 던던댄스
아까 제가 오마이걸한테 이른다고 했더니 마음에 걸렸나 봐요. 네, 만회하셨어요. 박혜님. 자, 그리고 우리 5794번이 두 분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일단 한우 6% 다 챙겨드릴 테니까. 와우. 와우,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 링남이 신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드디어 여러분 아주 공개 전인 곡인데 우리 철파임에서 무려 단독 익스클루시브 공개합니다. 이게 헐리우드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단독 공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철파임 사는 진짜 거예요. 진짜 철파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네. 원래 공식적으로는 내일 모레 공개를 네, 하는 금요일에 건데 공개된. 1시에 공개를 하는 아, 그래, 건데. 그럼 이거 혹시 불법 아니에요? 뭐가 불법? 제가 만든 노래인데. 아니 노래 이틀 전에 들어가지고 어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소속사 사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출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입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곡인지 한번 지금 딱 트신 분들에서 짧게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Only for a Moment이라는 노래고요. 그 영국 듀오 혼내랑 같이 작업한 노래고 그리고 이게 딱 어떤 어느 순간 누가 나타나서 약간 미래를 상상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러브송입니다. 와.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참 네. 좋습니다. 빌보드 1위 하기를 바라면서 빌보드 1위의 기염을 토하길 네.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Only for a moment 듣고요. 직장 일을 보고서 오늘은 셋이라 더 두근두근 할 겁니다. 일단 노래 먼저 듣고 올까요? 5 4 3 2 1. 송발 링나 에링나 Go to the billboard. 아, 목소리 벌써 튠 하시는 거예요? 예. 직장 연애하면서. 여러분 단독 보셨죠? 5 4 3 2 1. 오. 0296번님. 네, 뭐야요? 저 언제부터 너무 심쿵 에릭남 빌보드 1위 갑시다 yeah. 하셨어요. 아, 그 5 4 3 2 1은 그 인트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여기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SBS 맞아요. 저희가 틀어 드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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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쇼이 님이 아싸 가을에 들을 노래 생김. 아~ 딱 가을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가을 분위기예요. 5939번님. 헐, 린남 목소리 아침부터 들으니까 귀가 녹는다 녹아. 뭔가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누워 있는 느낌이에요. 아, 뭔가 한강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맥주 한 캔 탁 하면서 예. 그리고 안난희님이 용 리포어 모먼트? 아 올리포어 모먼트 돈 말 좋네요. 역시 믿고 듣는 에릭남. 돈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아, 돈말 좋네요. 안나니님 너무 뒷부분이에요. 용돈 이행시 끝났는데 이렇게 또 이행시로 아, 노래 느낌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오유진님이 직장인 탐구생활에서 에릭남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차 안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듣고 가세요. 이거는 이제 15분 남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직장 연애 보고서 드디어 갑니다. 자, 에릭남 씨 연기 자신 있나요?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연기 여기 만만치 않거든요. 아, 맞아요. 아, 예. 굉장히 그 직연서 공식 남주 그럼요. 때문에 오늘 우리 네. 삼각관계인가요? 이겨야지.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면서 182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어, 내가 긴장했어. 긴장했어. 네, 좀 긴장이 되네요. 첫 삼각관계. 네.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182장. 내 앞에서 다른 놈 칭찬하지 마요. 24세 나이에 처음 들어간 회사. 너무 좋아서 일부러 버스에서부터 사원증을 차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 회사 사원증이네. 김다영? 아, 옆팀에 새로 들어온 그 신이 맞죠? 네. 남윤도 팀장님 맞으시죠? 어, 네. 맞아요. 어떻게 제 이름까지... 고맙네요.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옆팀의 남윤도 팀장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남 팀장님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 동네에 사세요? 아, 네. 팀장님도요? 아, 네네. 저 어제 제 차가 고장이 나서 공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버스 탈까 택시 탈까 많이 고민했는데 버스 타길 잘했네요. 지금 입사한 지 한 두 달 됐죠? 적응 많이 했어요? 말투도 어찌나 스윗한지 저희는 회사까지 오는 30분 내내 이야기꽃을 폈습니다. 어? 아, 벌써 다 왔네. 그러게요. 아쉽다. 우리 이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 좋아요. 아쉽다고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팀장님의 갑작스런 점심 제안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마치 학창시절 전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오빠한테 찜당한 느낌? 아무튼 그렇게 오전 내내 들떠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다영씨 무슨 좋은 일 있어? 아까부터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야. 아니에요. 아 그냥 뭐 근데 제가 웃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예쁜 사람이 웃고 있으니까 더 예뻐서 나 계속 쳐다봤잖아.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인사는 무슨. 아 나 지금 커피 사러 가는데 다영씨 것도 사다 줄게. 아이스라떼 맞지? 어?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 시럽 두 번 펌핑도 맞지? 잠깐만 기다려. 너무 자상한 우리 팀 김 팀장님.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에는 착하고 다정하고 잘생긴 상사들이 많다고 하면 다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런 곳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점심 남 팀장님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우리 회사 팀장님들은 정말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나 말고 또 누구요? 아, 저희 팀 김 팀장님이요. 제 커피 취향도 기억해 주시고 늘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영철이가요? 걔 완전 차갑기로 소문난 놈인데? 네? 아이, 그럴리가요. 저한테 맨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 힘내라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시던데요. 이상하네. 그 자식 그런 성격 아닌데? 그땐 몰랐죠. 그 자상함이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였단걸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텐. 오늘까지 회의자를 작성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리 너무 자주 비우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딱딱하시더라고요. 남 팀장님이 모두에게 친절한 웹툰 속 남자 주인공 같았다면 김 팀장님은 뭐랄까 저한테만 친절한 서브 남주 같았죠. 아무튼 그 뒤로도 남 팀장님과 종종 만나서 밥을 함께 먹었는데요. 그게 사내 소문이 난 겁니다. 다영 씨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어? 아, 저 남 팀장입니다. 아, 다영 씨는 우리 팀인데 나보다 남 팀장이랑 더 친한 것 같네? 처음에 우연히 밥을 먹게 됐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해서요. 아시다시피 남 팀장님이 좀 누구든 잘 맞춰주시잖아요. 워낙 사람이 좋으시니까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요. 알겠어. 근데 내 앞에서 다른 놈 칭찬은 그만해줄래? 다영 씨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듣기 싫으네. 그리고 다음엔 나랑도 꼭 밥 먹자. 단 둘이. 이제 못 참겠어. Wanna be with you. 제 앞에서 표정이 딱딱해진 팀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어설픈 질투에 제 마음이 훅 김 팀장님께 빠져들고 만 거 있죠. 사실 남 팀장님과는 밥을 몇 번 먹다 보니 너무 친해져서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친한 오빠 같은 느낌이 들던 찰나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질투 때문에 시작된 저희의 썸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입을 열다가 또 입술만 깨물지. Because of you, 직장인을 먹어서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김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요. 예스! 그리고 위너 택시라! 루저 헤스 투 페일! 제가 이겼나요? 남주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와, 대단하네요. 에릭 남주를 상대로. 아, 반응을 쭉쭉쭉 볼까요? 김기정님이요? 세 분 연기력 미쳤어요. 몰입감 최고. 머릿속에서 드라마 한 편이 지나갔습니다. 이현주님이? 근데 철없디 끼지 마. 남주인데 끼지 말래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둘이 다음에는 나랑도 밥. 아, 두 분 반칙 웃고. 아니 진짜 잘 참았죠 그래도. 아니 진짜 네. 네 잘 참았습니다. 네, 진짜 저희... 잘 참게 해서 계속 웃더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정화님도 에?
남 팀장님이 아니고 김 팀장이랑 만난다고? 그 그러게요. 약간 현실성에서 네.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김나연님이. 네, 근데 난 김 팀장이 좋아요. 나만 한정 다정남이 좋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한정. 저도 공감. 그렇죠. 나한테만 다정한 게 좋죠. 이경옥님은 진짜 못 참겠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었어. 저희도 진짜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 두 분은 오그라드셨군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집중. 그런 거 같았어요. 기승도 다 참았어요. 네. 서정민님이 돈가스 먹으세요. 아, 여기 또 앞에 맛있는 데 있거든요. 저 돈가스는 두 분이 먹기로 하신 거고. 같이 갑시다. 같이. 자, 자꾸 이런 게 와요. 에릭나. 함영진님이 용. 용감하고 돈. 돈 많은 팀장이 다영이를 얻는다. 그래요. We not take zero. 여러분. 승자는 철없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광고도 볼게요. 아, 우리 이봉근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에릭나. 네. 11살 아들이 웹툰 같다. 학교 가서 못 읽어요. 웹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좀 웹소설 같은 이야기. 0121번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지각해서 차로 데려다 주면서 같이 들었네요. 근데 철없기에 나랑 밥 먹어요. 단 둘이. 에서 초이 남자아이도 뻑 쓰러졌네요. 일어나 파이팅. 자지마. 초등학생도 쓰러뜨리는. 그럼요. 철없기. 한정희님이 이거 궁금해요. 에릭나 네. 음원 1위 공약 있으신가요? 철파임 제출에는 디폴트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미국에서도 오실 거죠? 오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와서 철파임 출연하겠습니다. 빌보드 1위하면 바로 그냥 와야 돼요. 무조건. 비행기 티켓을 본인이 직접 끊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네네네. 사장님 당황하셨어요. Only for a moment. Only for a moment. 대박 내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유라 이왕실이랑 다영이랑 에릭남은 이제 셧업 에러 에러 에러.